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이 0.1%가 올랐는데 그중에 서울이 0.12%인데 수도권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물론 서울의 가격이 가장 빨리 반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시차를 두고 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선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은 강남 3구 그다음에 재건축 시장이 가장 먼저 시장을 리딩을 하고 그 이후에 서울의 외곽 지역들 이런 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외쪽으로도 보면은 몇 년간의 또 트렌드를 보면은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굉장히 붙어서 가는 동행해서 가는 그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전국 대비했을 때 서울이 높은데 서울보다 더 높은 것들은 수도권이다. 근데 그 수도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이 서울 대비했을 때 후행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선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의 속도보다 지금 수도권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매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띄고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곳은 제주도가 0.02%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마이너스 0.01입니다. 그러니까 올 초반만 해도 1.3대책 나오기만 해도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3월달 들어서 그 서울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부호를 띄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다 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하고 제주도만 남아있는 곳인데 아마 이런 흐름 자체가 부산하고 제주도까지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동조해서 가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부산하고 제주도만 마이너스고 다른 곳들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대구에 있는 곳, 이곳이 지금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도 변동률이 전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고 부산하고 제주만 아직까지는 약세인 상황입니다. 주요 요인들을 보면은요, 6차례 정도 지금 기준금리가 3.5% 정도 동결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월별로 나온 거예요. 6차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했을 때는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동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다양하게 하거든요. 한 가지 해석은 앞으로 이 금리보다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앞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3.25, 2.5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수자라든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베팅을 하거든요. 최근에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오히려 떨어뜨린 금리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용하고 담보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금리보다 낮게 해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금융권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금리 수준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면 30년 동안 대출을 해주는 기간 동안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은행도 수익 창출을 기대를 해보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금리는 은행 외적으로도 투자자나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심리를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동결을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그 불확실성보다는 이라는 그 안정감, 그 보합세, 뭐 이런 것들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그런 경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5월 같은 경우도 뭐 한 4조 가량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고요. 6월 달도 약 한 7조 가까운 금액을 빌렸고요. 7월 같은 경우도 한 6조 가까운 돈을 빌려서 계속 집을 사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자를 감당을 하고도 집을 사서 수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 집을 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값이 더 오르는 거 외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유동성이라는 거는 자산시장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액이 커졌다라는 거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큰 여러 가지 상관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동성하고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는 뭐 시장뿐만 아니라 뭐 국토연구원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내놓는 보고서를 보면 결국은 돈이 많이 풀린다는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자산 가격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그만큼 주택 시장의 상승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집을 왜 또 사냐라고 하면은 지금 사는 것보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 실수요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수요자가 집을 사고 나서 나중에 더 싼 값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고 장기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집을 사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판단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의 신규 민간 아파트의 분양 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뭐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3.3제곱미터면은 과거 한 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33평 정도가 되는 그 주택이죠. 그런 주택 가격은 벌써 10억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10억 밑으로 분양 가격이 나올 수 있겠냐. 그리고 최근에 청약 추이라든지 청약 가점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좀 흐름 자체는 뭐 이렇게 집을 샀을 때 좀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약 가점이나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어떤 청약을 할 수 있는 뭐 가점제뿐만 아니라 추첨제도 늘려놓은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마 내년 봄 정도가 되면은